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둠바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하리 도구님께서 요청해주신 케르베로스 리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께 하리 도구님을 신규 차량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워스톱도 없어. 레전더리 모터스포츠도 없어. 기껏 있는 게 아레나와 차량인데 아니 저건 정말 고민되는 거예요. 저 비싼 쓰레기를 내가 진짜 사야 되는 건가. 짜자잔. 아, 차량 리뷰권으로 케르베로스를 네, 뭐 마침 이번 주 아레나와 나이트메어 전품목이 반값 세일을 하는 중이긴 하지만 아레나와 차량들은요 비싼 가격만큼 효율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요 석유 유저들의 전유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룩소르 디럭스급의 호갱 이동수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반값 할인에도 꿈쩍하지 않고 과감히 패스하려고 했었죠. 근데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하리도구님께서요 차량 리뷰권을 쓰셨습니다. 깡통이 반값이라고 해도 튜닝비가 얼마가 나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바로 시작할게요. 이 차량은요 아레나와 업데이트 때 새롭게 출시된 오일 탱커 트럭입니다.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전투 트럭을 베이스로 제작된 케르베로스의 모티브가 되는 차량은요 피터빌트 281 트럭입니다. 기본가 387만 $300이지만 이번주 50% 할인을 받으시면 193만 $5150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아포칼립스, 퓨처쇼크, 나이트메어 총 3가지의 디자인 스킨을 가지고 있고요. 한번 구매 후에는 변경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이트메어 스킨 할인 중이니까요 당연히 나이트메어로 사야겠죠. 개인적으로 아포칼립스는요 할인을 해도 안 살 것 같은 디자인이고요. 퓨처쇼크는 깔끔하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이 있고 나이트메어는 악몽, 공포, 가위눌림 이런 호러스러운 뜻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스킨을 보면 밝은 색상으로 알록달록하면서도 귀여운 장난감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전이네요. 자 그럼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레나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요 아레나워 경기장에서 총 9가지 보조게임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 가격도 비싼데다가 튜닝까지 풀로 하게 되면 최소 400만 달러에서 많게는 대당 1000만 달러까지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대중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물론 차량이 없어도 대여는 가능하지만 개조가 되지 않은 임대 차량으로는요 사람들이 잘 안 하게 되죠. 유저들의 놀이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매칭 유저를 찾기가 힘듭니다. 본격적으로 개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브레이크 장착했고요. 부스트가 있네요. 추돌 부스트 52만 달러. 52만 달러 실화입니까? 사야죠 뭐. 뒷범퍼는 바스티온 램 바로 튜닝을 했고요. 차체 장식은요 스컬 스피어 키트로 차체 스파이크 장착했습니다. 차체 방탄은요 미미하지만 그래도 효과가 제일 좋은 중장갑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엔진 4단계 업그레이드 완료했고요. 머플러는요 황무지 머플러로, 그릴은 고금된 라이엇 바로 튜닝으로 완료를 했고요. 후드는요 저거너트 후드로 교체를 했습니다. 경적은 일반 경적과 다르게 굉장히 유니크한 케르베로스만의 전용 경적이므로 순정으로 가겠습니다. 헤드라이트는요 일렉트릭 블루 조명으로, 네온은요 앞뒤 옆면, 네온 색상도 일렉트릭 블루, 상징은 스프렁크, 차량 이름은 흑우, 1차 도색과 2차 도색 모두 핫핑크, 아레나워 차량에만 장착할 수 있는 슈퍼 트랜스미션 장착 완료했고요. 토보까지 튜닝 완료했습니다. 수직 점프 100%로 해야겠죠? 42만 달러 후덜덜합니다. 방탄 타이어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타이어 연기는 빨간색으로, 창문은 리무진으로, 무기는 총 3종류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차량의 앞부분을 담당하는 램 무기는요 대형 스쿱 겁나 비쌉니다. 진짜 근접 지뢰는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5가지를 다 사서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네틱. 키네틱은요 대상이 지뢰를 밟게 되면 튕겨져 나가는 효과입니다. 두 번째 스파이크. 스파이크는요 대상이 지뢰를 밟게 되면 차량의 바퀴가 터집니다. 짜자잔. 하지만 방탄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에게는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쓸모. 만약에 방탄 타이어도 터트렸다면 저는 무조건 이걸로 구매를 했을 겁니다. 세 번째 EMP. EMP는요 대상이 지뢰를 밟게 되면 차량의 시동이 무려 6초 동안 꺼져서 이동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연출되는 이미지도 가장 멋있고 효과도 꽤 쓸만한 만큼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30만 달러. 네 번째 슬릭.
슬릭은요 지뢰를 밟게 되면 액체가 터지면서 차량이 미끄러지게 됩니다. 핸들 제어 불가능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다섯번째 점착제. 점착제도 슬릭과 마찬가지로 밟게 되면 액체가 나오는데요, 차량의 속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캐릭터도 액체에 닿게 되면 틱이 생기면서 제어 불가능 상태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는요 EMP가 가장 좋고 스파이크가 제일 쓸모없습니다. 보조무기로는 화염방사기가 있는데요, 케르베로스는 기본적으로 화염방사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보조무기는 말 그대로 보조석에서 사용하는 용도인데 터무니없이 비싸긴 하지만 기본 화염방사기랑은 다르게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능이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지인과 함께 타는 용도가 아니라면 구입을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아레나워에서도요 보조무기는요 사용 불가입니다. 근데 $65만 차량 외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차량의 5배가 넘는 크기이고요, 꽤 크다고 생각했었던 파운더 커스텀보다도 살짝 큰 크기입니다. 색상을 보면 마치 롤리팝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경적 한번 울려볼게요. 골 때리네요. 경적키랑 점프키가 2키로 같기 때문에 경적을 올리고 싶으면 점프를 일단 해줘야 됩니다. 선 점프 후 경적이죠. 무기는 화염방사기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방탄을 중장갑으로 선택해서 그런 거겠죠? 개인화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라서 방탄을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을 달지 않았는데도 화염방사기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무기로 쓸 수 있는 기본 화염방사기는요 좌우 방향 조절만 가능하고 상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사거리가 심각할 정도로 짧고요, 데미지도 높지 않습니다. 가스토치 수준의 장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조무기 화염방사기를 추가로 장착하게 되면 보조석에 앉은 사람도 화염방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싼 가격답게 제한적이지만 상하 좌우 전부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간지는 있는데 실용성은 없습니다. 방폭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RPG 한 발에 터지고요. 호밍 두 발. 헤비스나 폭발탄 두 발에 터집니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외관만 보면은 미사일 10발도 버티게 생겼는데요, 생긴 거랑 다르게 내구도가 최악이네요. 주행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한 20번은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탑승하실 때 문 앞까지 가게 되면 가시에 찔려서 사망하게 되니까요, 차량과의 거리를 살짝 두신 후에 F키를 눌러서 자동 탑승을 해주세요. 케르베로스가 크기는 크지만 개조 품목에 슈퍼 트랜스미션도 있고 가격도 비싼 편이라서요 기대를 좀 했는데, 가속력, 적지력, 제동거리, 그 외 모든 성능이 딱 일반 트럭 수준입니다. 기동성이 너무 안 좋네요. 차량의 앞 램 무기를 가장 비싼 대형 스쿱으로 바꿨는데요, 차라리 강화 램이나 헤비 램을 추천드립니다. 스쿱보다는요 램이 더 잘 뚫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추돌 부스트도 구매를 했으니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추돌 부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X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오른쪽 버튼으로 좌우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차선 변경, 차선 변경 용도는 아니고요, 상대방 차량을 밀쳐버리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몸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웬만해서 밀리지 않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건 재밌네요. 추돌 부스트는요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점프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멋진 요기도 펼칠 수 난간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케르베로스 차량 한 대로 고속도로 길막도 가능합니다. 오프로드 성능도 한번 알아볼까요? 잠수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차체가 3분의 2 정도까지는요 잠겨도 파손 판정이 없습니다. 차체가 다 잠기면요 파손이 되고요. 이 뭔 개소리야! 최고속도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 차량은요 개인적으로 이 덩치급에서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던 파운더 커스텀입니다. 자, 이제 이 차량의 본연의 목적에 맞게 아레나워 팀전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르베로스 전용 맵은요 폭탄 축구와 플래그 워입니다. 둘 다 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덩치가 큰 케르베로스로 길막을 해놓으면 철벽 방어가 가능하죠. 완벽 수비 직접 보시죠. 뭐지? 아, 이 공간이 남았죠? 루카스 모우라! 자, 꺾어줍니다! 들어왔어요!
골키퍼 역할로 정말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비싼 가격, 방폭도 안 되고 방탄도 안 됩니다. 기동성도 안 좋고요, 습격에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 화기 역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유일하게 갖고 있는 무기 화염 방사기 사거리는요, 가스토치 수준이고요, 아레나워 골키퍼 용도 빼고는요, 쓸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끼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찍는데 도움 주신 우리 하리도그님 감사합니다. 아레나워 작업들은 확실히 재밌기는 한데 이 전용 차량들이 지나치게 비싸다 보니까 플레이를 해보려고 해도 인원 모으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튜닝비라도 좀 저렴하게 책정해서 아레나워가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6인 모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간단하게 한 줄평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구 에디션 탑5 영상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준 차량 아레나워가 GTA5에 꽂히 되는 그날까지 케르베로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